아, 작년 가을만 해도 이렇게 그 매물만 많고 뭐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올 상반기는 갑자기 막 공인중개사 앞에 줄을 막 사람들이 서고 막 매물이 막 없어진다고 하니까 다급해서 지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한 분들도 계신데 아, 그게 결국은 조급증인 거거든요. 뭐 하반기 이제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뭐 DSR 규제 완화도 이제 좀 대책으로 나왔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인데 전세 시장을 먼저 좀 진단해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결국 이제 공급과 금리가 앞을 좌우할 텐데 네. 일단 공급이라는 측면을 그냥 서울 아파트에 한정해서 놓고 보면은 그 서울의 이제 아파트의 전반적인 전세가에 미치는 공급은 이제 강남 3구 같은 상급지 공급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가까운 과거인 2019년에 이제 헬리오 시티가 이제 그 입주할 때 그때 이제 서울의 전반적인 전세가 약세가 이제 나타났듯이 과거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 강남 3구의 그 입주 물량이 연평균 한 6, 7천 세대 정도였었는데 앞으로 한 4년 정도는 연평균 한 12,000, 13,000 세대 정도로 과거 대비 아주 많은 물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는 일단 우호적이지는 않죠. 그런데 금리라는 게 결국은 공급 충격이 와도 금리가 낮아지면 이 공급을 분명히 소화를 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 상황은 우호적이지 않은 와중에 금리가 잘 낮아진다면 이걸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갈 테고 하지만 금리가 생각보다 낮아지지 않는다라면은 전세가에는 좀 부정적인 여파가 좀더 크겠죠. 네. 그래서 전세가가 제 생각엔 그러니까 그 이제 코로나 당시인 2021년이 가장 전세가가 높았던 시기인데 그때 기준금리가 0.5%였었고 당연히 그런 금리로 이제 갈 수는 없으니까 이제 전세가가 그때만큼 높아질 수는 없고 그때보다는 계속 낮은 레벨을 갈 거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2021년에 이제 갭 투자를 했거나 전세를 놨던 집주인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전세 보증금을 좀 상환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가 가장 좀 어떤 그 위험한 시기이다라고 봐서 지금 대책도 내놓은 거고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대출을 좀더 해주는 그런 대책이 일단 역전세를 당장 위험을 좀 막자는 그런 이제 방편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후폭풍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 이런 좀 의견도 있으신데. 일단 뭐 제가 생각하는 포인트는 단기에는 이제 위기를 막는 어떤 최선의 방책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어쩔 수 없이 파생되는 이제 그 부작용 같은 거로 이제 생각된 거를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게 역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받게 되는 고통도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고 혹은 이 세입자가 어딘가에 집을 사서 거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걸 못 받는 경우 잔금을 치르는 게 미뤄지면서 이 집을 지은 이 분양 현장에 건설사나 이 제2금융권이 또 자금 회수의 문제가 생기는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악영향이 생기지만 이렇게 취약한 차주한테 이제 유동성 지원을 함으로써 그런 식으로 그 이제 여파가 생기는 거는 일단은 좀 막았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가 지금 금리를 내리면서 완화 정책을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지금 고금리를 유지하면서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긴축을 하니까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긴축에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그런 와중이다 보니까 이 유동성은 좀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한정된 유동성을 일단 보증금을 못 돌려주고 있는 집주인에게 이렇게 흘러가도록 했단 말이죠. 그러면 어딘가에서는 이 유동성이 우리도 필요한데 하는 쪽으로 못 가고 이쪽으로 줘야 하다 보니까 이 다른 필요로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금의 수요 대비 공급이 좀 부족해지는 문제가 날 수가 있고 그렇다면 그 자체가 대출 금리가 좀 오를 수 있는 좀 그런 여파로 작동을 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확실하게 풀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런 어려움을 겪는 집주인한테도 유동성이 간다라면 이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지금 긴축의 상황에서 이쪽으로 자금을 빼니까 이제 다른 데서 물이 부족해지는 그럼으로써 시장 금리가
오르게 되는. 그런 면에서 정부가 어쨌든 제일 위험한 그런 1년 동안에 그런 한시적으로 이제 그런 규제를 좀 완화해 줬는데, 그런 면에서 좀 그 시기가 지나면 전세 시장도 좀 안정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도 이제 결국 금리 레벨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금리 레벨이 결국은 낮아진다면 앞서 보여드린 대로 딱 전세가가 굉장히 금리에 연동돼서 막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리가 많이 높아지면 전세가가 내려가고, 금리가 낮아지면 전세가가 오르고, 그래서 금리가 낮아진 방향으로 간다면 이제 전세가가 막 이렇게 급하게 하락하기보다는 현상 유지 혹은 상승하는 쪽으로 또 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제 시간을 번 만큼 이제 자연스럽게 문제가 좀 더 쉽게 해소되는 방향으로 갈 텐데, 결국은 그것은 이제 금리 레벨에 달려 있다라는 거고요. 예. 건설사들 입장에서 지금 이제 뭐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지금의 그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느끼고 있을지도 좀 궁금해요. 뭐 이 두 건설사가 이제 서울 수도권의 주택 시장에서는 이제 거의 투탑이라고 할 수 있는 건설사인데, 보시다시피 집값이랑 되게 좀 연동이 많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2021년 집값이 많이 올라갈 때는 건설사도 주가가 많이 올랐었고, 그 뒤로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니까 이제 지금 주가도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주가가, 건설사 주가들이 잘 반등을 못한 거는 주식시장 참여자 입장에서는 글쎄 지금 뭐 일부 지역에 한정해서 반등은 왔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온기가 확산되기는 힘들 것 같다라는 그 가정을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다시 집값이 잘 오를 것 같다라면 그러면 건설사 주가가 역시 선반영돼서 올라야겠지만 아직은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의 위기와 관련해서는 확실한 차별되는 포인트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올랐던 2020년, 21년 이때 공격적으로 막 수주를 하고 부동산 PF를 늘렸던 건설사들은 훨씬 힘들고 그때 좀 보수적으로 대응해서 수주도 좀 덜하고 PF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 늘었던 건설사는 오히려 어찌 보면은 앞으로 좀 기회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채권 시장에서의 금리 같은 거로도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뭔가 그 당시에 좀 무리했던 것 같다 싶은 건설사의 금리는 지금 되게 높고 상대적으로 선방한 것 같다라는 곳은 이제 금리가 그렇게 높지는 않고 그렇게 건설사 내에서도 지금 집값이 높을 때 사업을 벌렸느냐 아니냐에 따른 지금 차별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 한 가지 같이 곁들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보면은 그런 주택시장과 이렇게 오랜 기간 호흡해온 가장 프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위 건설사들도 집값 전망을 결국은 못했다는 거거든요. 2020년, 21년에 그렇게 벌렸다는 건 이런 호황이 더 갈 거다. 그때는 공격적으로. 그렇죠. 당연히 그런 가정을 했으니까 사업을 들어갔는데 이게 지금 어쨌든 금리가 예상치 못하게 확 오르면서 이게 막혀버리면서 너무나 힘들어지게 된 거고 그러다 보니 개인 입장에서도 이게 어떤 지금 집값이 오른다라는 거를 이제 잘못 판단하고 들어갔을 때, 근데 물론 이제 그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당연히 뭐 저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틀릴 수 있죠. 틀릴 수 있는데 문제는 무리해서 들어갔느냐와 그냥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그냥 이렇게 산 경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 PF, 부동산 PF와 차입을 많이 늘렸던 건설사들은 어찌 보면 무리하면서까지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향후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리하게 레버리지를 걸었다가 좀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을 전망한다 하더라도 무리하게 들어갔다가 이 예측이 틀렸을 때 개인한테도 가는 피해는 엄청날 수 있다. 이 부분을 항상 리스크 관리를 하는 마음으로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 합니다. 마지막으로 좀 뭐 내 집 마련을 좀 계획하고 계신 분들에게 뭐 이런 상황들을 좀 종합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그냥 한 가지 포인트는 그 너무 조급증을 가지지 않았으면 하고, 왜냐하면 제가 금융시장에서 주로 이제 리스크를 보는 그런 그 직업을 이제 직종을 오래 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은 이게 그 조급증이 곧 안 좋은 결과를 낳더라고요. 제가 어떤 경우를 봐도. 그래서 이런
그 집을 산 거는 항상 이제 많은 부채를 동반하는 일이다 보니까 이걸 조급하게 결정해서도 안 되고 할 때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네.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은 야, 그러다가 급등하면은 뭐 어쩌냐 뭐 벼락거지 되고 뭐. 아 그렇죠 또 벼락거지 되고 그러면 네. 뭐 책임질 거냐 라면은 아 그 당연히 그거를 뭐 어떤 그 개개인이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근데 저는 그거의 한 포인트가 결국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이런 전세가율과 금리를 보면은 결국 그 포모라는 게 우리가 2017년부터 이제 2021년까지 서울의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네. 다시 그게 재현되면 어쩌지라는 게 이제 걱정되는 부분들인 것 같거든요. 네. 가까운 과거에 그때 집을 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말씀처럼 뭐 벼락거지 혹은 뭐 이제 부자 이렇게 계층이 네. 나눠져 버렸으니까요. 근데 상황은 2015년까지의 그 상황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세가율도 굉장히 그러니까 높았고 그러니까 갭이 굉장히 낮았었고 네. 그리고 그 뒤로 금리도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는 거 특히나 코로나 때는 뭐 기준금리가 0.5%까지도 갔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때 그 집값이 오르는 속도와 지금 이렇게 갭이 굉장히 크고 그런 나중에 기준금리도 3.5%나 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어떤 집값이 상승하는 속도는 설사 강세장이 오더라도 그 속도나 그 오르는 폭은 굉장히 다를 거라고 일단 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상반기 반등 같은 경우도 이게 계량적으로 뭐 증명이 된 거는 아닙니다만 통상 자산시장에서 이렇게 긴 상승장 이후에 한번 급락이 오고 나면은 이제 다시 탁 이렇게 센 반등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 부분이 통상 이때 대세 상승기 이때 아주 운 좋게 잘 버신 분들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그 자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시장을 지켜보게 되죠. 계속 지켜보는데 어느 날 이렇게 내가 팔았던 가격보다 굉장히 많이 낮아졌다 싶으면은 야 이게 웬 기회냐 하면서 또 마침 벌어놨던 돈도 있고 하니까 딱 아낌없이 거기에 진입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제 반등이 꽤 세게 나오기도 하고 그게 우리가 한 2009년에도 목도를 했었던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 집값이 너무 빠르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때 또 마침 금리도 낮아지면서 당시 이제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꽤 세게 반등을 했었지만 그 이후 한동안 한 3, 4년간 계속 이제 수요가 계속 약세로 가면서 집값이 결국은 좀 오랜 기간 좀 떨어지게 됐었는데 네. 지금도 어찌 보면 지금의 반등이 그 주위에서 이제 결국 집을 샀다 뭐 이런 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네. 작년 가을만 해도 이렇게 그 매물만 많고 뭐 집을 보러 온 사람도 없고 이러다가 올 상반기는 갑자기 막 공인중개사 앞에 줄을 막 사람들이 서고 매물이 막 없어진다고 하니까 네. 다급해서 지를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달한 분들도 계신데 그게 결국은 조급증인 거거든요. 이게 주위에 공인중개사 근처에 사람이 많냐 적냐, 뭐 매물이 많았었는데 뭐 사라지느냐 이런 거에 지금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지금 이렇게 큰 돈을 쓴 거는 결국은 어떤 그 조급증의 산물인 거고 그거보다는 결국은 크게 봤을 때 집은 한번 사서 뭐 주식이나 채권처럼 반탈하실 수는 없는 거니까 한번 사면 최소 몇 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는 거고 그럼 몇 년 뒤라는 그런 상황을 가정해 보면은 이렇게 금리를 중심으로 뭐 지금 전세가율이라든가 뭐 정부 정책 공급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을 하셔도 전혀 늦지 않다. 지금이 만약에 빠르게 저금리로 가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실행력이 더 중요한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지금 같은 높은 금리가 오래 좀 더 지속될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차분해져도 된다. 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